자기 마음을 솔직히 못 보시는 분들은 더 공부를 해도 더딥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꾸 포장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속여버리는 분들은 자기 진짜 에고를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 에고를 닦아가지고 더 랩업시키기가 힘들어요. 남한테 보이는 나의 포장에 너무 집중한 분들은 자기도 속이게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이나 나한테 나를 안 속이고 들여다보면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건 탐진치였네. 이런 걸 자기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가 닦이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거 잘 처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탐진치 기본값으로 했네. 이니에이지로 한게 아니네. 이런 게다 보여야 돼요. 자기가 자기 속을 안 들여다보면 누가 봐줘요. 이 공부 잘하시려면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솔직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시고 계속 솔직하시기만 해도 힘들죠. 주변 분들. TMI죠.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솔직하기만 하고. 같이 있으면 기운 빠져요. 그냥 솔직해가지고, 나는 호흡이 안 돼, 공부가 안 돼, 도움이 안 돼. 도를 모르겠어, 막 이제. 그러니까 솔직한 건 좋은데,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자기를 정확히 봤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분이 이제 공부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멘토들은 제가 파견하기 겁난다니까요. 아, 가가지고 막, 사실은 내가 호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의욕을 꺾어놓을 수가 있어요. 멘토 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솔직해가지고. 솔직함을 통해서 계속 닦아가시라. 그러면 그게 남들한테도 더 리얼하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나갑니다. 포장해버리면요. 어떻게 이런 공부, 이런 그 수련을 하셨어요? 아, 나도 처음에 잘안 돼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성찰하다가 닦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야 희망이 되지. 자기는 사실 그렇게 해놓고 공부 안한척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공부하고 안한척 하잖아요. 나 어제 잤어. 뭐, 눈 빨개가지고. 어제 잤어. 견성은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태어날 때부터 참나는 그냥 아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닦죠? 뭐,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에고들이. 제압하려고. 이런 거다 술수입니다. 책 보지 마라. 이런 거다 술수예요. 책을 다못 보게 하고 자기는 죽어라 밤에 보는 거죠. 그럼 이걸로 제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고들이요, 타고나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남 제압함. 그래서 남이 못 따라오게 내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데 능한 사람하고 도인하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이런 데 능한 사람은 도를 못 닦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솔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실제 자기 역량을 모르잖아요. 계속 과장돼 있잖아요. 내 역량이. 과장된 거를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면은 진짜 도는 안 닦인다는 거죠. 업장이 털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 그런 거좀 강조 드려요. 아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안 되는 건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솔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밀리는데? 그럼 된다고 우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돗 닦는 데서 이게 펼쳐진다니까요. 안 되는데 되는 척 해야 되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닌가요? 자명함을 하고 찜찜하면 말자는 거. 그게 보리심 닦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리심이 더 닦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명예 때문에, 평판 때문에 속여버리면, 계속 그 도가 안 닦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사람들 인정받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당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떠나시더라고요. 나좀 가방 싸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진짜 해야만 인정받지. 이런 도량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가. 저희는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솔하게 도닦겠다는 분들한테는 천국이 될 거고. 이 정도 하면 인정받던데 하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 절이나 교회에서 하던 버릇을 여기서 하시면, 제가 보건데 진짜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요. 좀 서식이 힘들어요, 여기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받으려고 그짓 하는 건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런 분들은 또 판단이 빠릅니다. 빨리 짐 싸요. 딴데 가서 장사해야 돼.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안될 판이거든요. 빨리 짐 싸서 가십니다. 그것만 좀 신호를 몇개 보여드리면 진짜 교회나 절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면 자기는 거기서는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럼 와서 딱그 수작을 합니다. 좀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허세를 부리시는데 학당에서는 그러면 멘토도
멘토한테 허세 부려보세요. 몰라 하시고요. 괜찮다고 하시고요.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돌을 닦다가 막 제가 막, 그러니까, 아, 그러시죠. 그런데 일단 몰라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더 진솔한 공부로 하게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뭐가 신비하게 막 선물로 주어져요. 공부하라고 줘요, 하늘이. 하늘이 이렇게 신비한 것도요. 공부할 의욕을 계속 나게 하려고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막 승부 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 내가 공부하니까 하늘이 선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이 딱 원하는 그 인재가 돼요. 허세 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는 나의 모습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되게 그게 그 예수님이 바리새파 지적할 때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만 꾸미는 자들아. 속 아버지가 컵 겉만 너희는 꾸미고 있구나. 아버지가 속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속다 보고 계신다. 속이지 마라. 그게 논어에도요. 그 군자는 위기지학, 자기를 위하는 학문을 닫는데 소인들은 위인지학, 남을 위하는 학문을 닫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려하세요. 위인지학 그러면 남을 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가? 위기지학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군자는 위기지학,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학문을 닫고요. 소인배들은요, 남한테 좋은 평판을 들을 학문을 닦아요. 그러니까 남 보여주기용 학문을 하는 걸 위인지학이라 그래요. 남을 위하는 학문을 하고 있다. 너를 위하는 학문을 해라.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딱 이거죠.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내 업장이 털리고 간단하게 내가 모르던 게 알아져야 되고 수용 못하던 게 수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던 게 되고 모르던 게 알아져야지 자신을 위한 학문을 닦고 계신. 근데 보여주기용 학문은 모르는 걸 아는 체를 하고 안 되는 걸 되는 척해요. 그럼 이제 위인지학이에요. 간단하게 구분하면. 그래서 이런 데 공부하러 오셔서 제대로 공부에 도움 되시려면 업장을 좀 털어야 돼요. 업장 털러 오셔야 돼요. 업장을 강화시키러 오시면 안 된다. 근데 그 병원에 오는 거랑 똑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면 치료가 되는데 병원 가서 안 아픈 척 하시면 안 돼요. 병원 가서 의사 코스프레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다른 환자들한테 어디 아파서 왔냐고 다 진단해주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환자고 뭐 이런. 근데 에고가 참 그래요. 에고가 의사는 되고 싶고 의사는 아니면 그렇게라도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인은 아닌데 도인은 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유사 의사가 돼요. 그걸 유사를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의사가 돼요. 유사품이 돼요. 근데 그것도 재밌다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진짠가 하게 착각도 하게 돼요. 진짠 줄 알게 돼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누가 와서 깨주지 않으면 깨지도 못해요, 스스로 이제. 거기 맹자에 나와요. 이니에지 옷을 너무 오래 입고 다니면 자기 건줄 안다고. 진짜 자기가 이니에지 하는 줄 아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게 진짜 자기들이 사랑과 정의를 구현한 존재인 줄 착각한 거죠. 하도 가장을 하니까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교회에 가보시면 그런 분들 많을걸요? 막 목소리도 선하게 해요, 이런 분들은. 진짜는요, 목소리를 선하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해요. 가짜들은 목소리부터 달라요. 서로 막 그, 막 그,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 나누고 이러면, 그러니까 감정을 계속 조절해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쯤에서 한번 울어줘야 되고, 이쯤에서 한번 울려야 되고, 막 이런. 다그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식이라고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파들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남들을 울리기도 하고 자기가 울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하느님 사랑하는구나라고 보이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겉은 속여도 속은 못 속여. 하느님은 네속 보고 있다 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를 우리 얘기로 들어야 돼요. 가식 부릴 필요가 없죠. 힘 빼. 어차피 참나가 지금 다 알아차리고 있는데 내가 뭔 짓거리 하나. 마음 비우시면 오히려 솔직해지면서 진짜 도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힘 빼시란 얘기죠. 힘 빼시라. 나를 속이지 마라. 힘 빼시라. 하늘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학엔 뭔 말까지 나오냐면 남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까지 나와요. 남들이 다 알고 있다.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아싸리 속이지 마라. 어차피 못 속이니까 속이지 마라 이겁니다. 아닌데요. 잘 속던데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속여보려는 사람.
속여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끝까지.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속는 것도 아니죠.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속아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는데 다른 또 참 삶이란 게 그래서 모른 척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가 갑이다 보니까 남들이 속아주는 척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부장님 개그 그러잖아요. 부장님 진짜 자기가 웃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냥 웃어주는 건데 아 진짜 내가 개그맨 할 걸 그랬나 막 이러면 진짜 막 욕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몇 번씩 웃어줬더니 못 해먹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돗닦는 데에서도 그런 그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생이니까 다 있을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좀 아니야 라고 빨리 판단하시면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돗닦는 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서로 안 속이려고 하고 솔직하면요. 여기 와서 돗닦고 싶을걸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꼭 장소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아, 그 교회나 절 다니다 여기 오신 분들 왜 나오셨냐고. 그 사람에 치여서 나오죠. 교회가 싫어, 단순히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테리어가 뭐 나랑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못 있겠어서 아무리 봐도 하느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나오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담는 그릇인데 양심을 구현하는 도구가 결국 우리 전 인격인데 우리 몸과 마음의 전 인격에서 그게 풍겨져 나와야지 돌을 닦는 거고 돌 닦는 단체에 나는 갔다 그러면 최소한 중생이니까 한계는 있어도 돛 닦아 가려는 그 열의는 있고 항상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가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죠. 우리부터 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시면서 가시면 우리의 이런 문화가 전 세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돛 닦는 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줘야죠. 기존에는요 너무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문화가 유행해가지고요 돛 닦으러 가도 다 그냥 서로 의뢰의 허세 부리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그 뭐 절도 그렇고 그런데요. 교회나 이런 문화는 참 제가 기독교 방송 돌리다 보면 아 목소리부터 확 멀쩡하던 분도 거기 그 프로 나가면 약간 못 견디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을 일단 높이 쳐요. 편하게 얘기하는 목사.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투로. 목소리부터 막 바뀌고 그러면 그 내용까지 신뢰가 안 가요. 거기서는 또 그래야 더 잘 먹힌다고 하겠지만 그냥 제가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목소리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예수님이 진리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지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목표에서 나오는 그 설교는 가짜예요. 어디 예수님이요? 오늘 한 시간 진짜 멋진 명설교를 해야겠다고 하겠어요?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얘기하기도 바빠요. 제가 언제 한번 각본 쓰고 하질 않잖아요. 항상 할 말이 넘치죠. 자명한 얘기, 전달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무슨 막 더 멋진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게 또 사심이에요. 도움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설교는. 하느님께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거 전달해 주는 게 포인트죠. 근데 하느님한테 받은 메시지가 없거든요. 근데 멋지게 말은 해야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설교, 저는 설교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설교 문건 만들어요. 원고 만들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쓰고 이제 또 하루 쉬었다 다시 원고 작성입니다. 저는 날로 먹고 있죠.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를 했다면 직전까지 놀다가 아 오늘 뭔 얘기하지? 근데 저는 늘 할 얘기 했군요. 뭔 얘기하지? 아니 교회 목사가 뭔 얘기를 해요? 성령 얘기하면 되지. 그럼 성령 얘기 한 시간 동안 떠들 게 없겠어요? 성령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보태요. 참나 얘기하면 되는데 어차피 참나 얘기하면 되고 양심 얘기하면 되는데 할 얘기 넘치죠. 왜 평생 제가 그것만 연구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구 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평생 연구했지. 근데 그 설교를 위해 그걸 내가 각본을 짜고 연습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설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막 혼자서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혼자 막 외우고 막 구약 뭘 인용할까 막 이렇게 막 몇 번씩 X 치고 제자들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라고 목사님들은 이래 해요 들어보라고 하고
어떠냐 막다 해서 해요. 특히 서양 목사들은 완전 한편에 거의 말투나 표정까지 다 각본 짜서 하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한번 움직여주고 여기서 탁 동선 다 이게 그걸 다 구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엔터테이너죠.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겠냐는 거죠.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기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뭔 말할지 미리 고민하지 마라. 그 자리 서면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 그거랑 되게 다르죠.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올 때, 아싸, 뭐 이렇게 선방 가서 좀 이야기는 하고 놀자 하고 오지. 그러니까 제가 신나서 얘기하지. 각본 짜서 왔으면 지금 머리 정신없죠. 와, 뭔 말해야 되고, 뭔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말이. 막 지금 막 캐가지고 얘기를 해야 재미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 환경에다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부딪히면서 계속 지금 자극을 받으면서 떠올라요. 뭔 말, 뭔 말, 뭔 말. 저도 신나죠. 근데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면 제가 신이 안 나요. 신난 척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머리 바쁘죠. 지금 기억한 거, 준비한 거 얘기하느라고. 완전히 다른 설교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멋진 설교는 안에 영혼이 없어요. 들어보면. 근데 거칠어도 영감을 주는 설교를 해야지 그게 성령의 소리죠.